지체들의 누림글 섞임. 나는 내 몸인데도 사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왼쪽 등 뒤 닿을 듯 말 듯한 조그마한 점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때 그곳이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아서 볼펜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효자손이 있으면 금방 해결되지만 그걸 열쇠처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내 몸속 내장들의 장기들은 사실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의 섞임이 이러한 것들을 단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섞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져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섞임은 이기는 자들이 집회에서 많음을 느꼈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의 생활 안에서도 이기는 성분들이 많기를 바라는 주님의 갈망 같은 부담을 미세하게 만지고 오기도 합니다.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특히 이전에 이런 섞임 때는 자매와 내가 고민을 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넷을 데리고 다니는 어떤 자매님의 대가 지불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누림이 됩니다. 섞임은 이러한 불편함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섞임을 가야만 마음이 열리는 특별한 분위기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최근 들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치 나의 손이 언제든지 닿는 내 몸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정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속부분이 만져지고 이로 인해 치료가 되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가 그런 지체들의 속부분을 이해하고 만지려면 수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섞임은 십자가의 역사가 강하게 있고 그 영의 분배가 7배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돌볼 수 없는 것을 그 영께서 돌보시고 교회가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초월케 합니다. 교회 방문을 받는 교회도 동일한 분깃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누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안배를 통해 안팎에서 분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균형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